아니 얘가 아침부터 애를 왜 이렇게 울려? 혹시 엄마 웬일이야? 얘가 왜 혼자 있어? 울지마. 울지마. 그래 뚝뚝 안 울지.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알았어. 뚝뚝뚝 그만. 아니죠. 금순아. 예. 금순아 너 여기 있니? 아니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도대체 아니 밤에 들어오긴 한 거야. 엄마 일어나셨어요? 어, 얘 금순이가 없다. 어제 안 들어왔었나 봐. 예? 아니에요. 어저께 밤에 성란이랑 같이 들어왔었는데. 성란이가 그래? 예. 아 왜요? 저 재수 씨 없어요? 어 없으니까 그러지. 애가 하도 울길래 가보니까 얘 혼자 있는 거야. 아니 애 팽개치도 그제 새벽부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도대체 어딜 간 거야? 아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? 어 예. 금순이가 새벽부터 어디 가고 없다. 저 쌀 좀 씻어놔라. 예, 쌀만 씻어 놀게요. 저도 출근 준비해서 일찍 나가봐야 돼요. 시원 씨, 나 대리님 좀 해줄래? 그 블랙슈트 있지? 나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야 되거든. 시원 씨. 어, 그래 알았어. 나 이제 나가야 된다니까. 예.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니? 12시 다 됐을 거예요. 아니 넌 어떻게 가정에 있는 애가. 그래 물론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늦을 수도 있지. 아 그럼 집에다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늦는다고 어떻게 어른 모시고 사는 애가 그러니 너는? 예 저기 생각은 하면서 일하다 보면 깜빡깜빡해요. 주의할게요 어머니. 어머니 혼자 이 대가족 살림 하시기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? 도우미 아줌마 아직도 생각 없으세요? 없어. 저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지거든요. 동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글쎄 생각 없다니까. 쌀 씻어놓고 출근해. 내가 아침 하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. 아니 왜 쓸데없는 고집은 피시나 몰라. 그러다 본인 자신만 골병 들 텐데. 하시면 여자가 다 이뻐 보이냐. 나쁜 자식들. 오디션이면 오디션이라고 사전에 밝히긴 하던가. 간만에 카메라 앞에서 갖고 몸이 제대로 안 풀려서 그런 거지. 아우 속 아파. 너 술 마셨냐? 도련님, 그거 시원 씨 옷 같은데요? 어, 맞아요. 어, 맞아요라뇨. 그거 제가 시원 씨한테 선물한 거예요. 아직 아마 개시도 안 했을 텐데. 어제 오디션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신경 좀 쓰느라고 그랬어요. 아니, 그렇다고 남의 옷을... 형한테 미리 허락 받았어요? 그런 게 어딨어요. 원래 우리는 이런 티 같은 거는 그냥 같이 입어요. 도련님 그건 어디까지나 형이 솔로일 때 얘기고요.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. 아니 그건 좀 아니죠. 경우가 아니잖아요. 경우요? 너무하네 진짜. 아니 티 하나 좀 입었다고 경우까지 들먹이고. 도련님 거점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니요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니 그러니까 저희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막 뒤졌단 얘기잖아요. 그건 진짜 아니죠. 남의 신혼방을.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남이라니. 아니 내 방은 아니란 뜻이에요 어머니.
이건 그리고 명백히 무례예요, 어머니. 아, 진짜. 알았어요. 벗을게요. 벗으면 될 거 아니야. 뭐 하는 짓이야, 이 자식아. 아, 왜 때려요? 어, 이 자식이 정말. 어? 아, 진짜. 저 자식이 저거. 너 일 못하? 야, 너 경환이. 경환아. 이리 와, 이 자식아.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, 이게. 얼른 못하. 소속사 오디션 떨어졌어요. 그래서 기분이 바닥이라. 죄송해요. 야, 넌 그걸 좀 참지. 그걸 못 참고. 그런 소리 마. 나도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신경질 나는지 알아? 내가 뭘 잘못했니?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계속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야?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? 누가 틀린 소리 했대? 왜 그럼 남의 신혼방에 들어와서 함부로 뒤지는 거며. 내가 사준 자기 옷을. 아니 그것도 개시도 안 한 옷을 입어놓고 그렇게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사과 한마디를 안 해? 더구나 나 6살 많은 손이 형수야. 손이 형수 대하는 자기 동생 태도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? 성난아. 그리고 내가 자기네 집 식구들 밥 해주러 자기랑 결혼했니? 왜 어머니는 틈만 나면 나를 못 부려먹어서 안 다리셔? 내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. 나는 일을 해야 돼서 도저히 가세가 병행할 수 없다고. 지난번에 간식에 다 빼놓고 낮은 포복으로 기면서 비굴 모드로까지 말씀드렸어. 시간이 나면 내가 하겠지만 어머니 기대친 만큼 절대 못한다. 그랬더니 어머니 이해하신다고 그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. 근데 왜 또 그러시는데? 아니 왜 또 내가 쌀맛이 좋아 놓고 출근한다니까. 당장 표정 변하면서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데.